왔다고 해놓고 되게 자주 먹는 거 같아. 그러니까요. 그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뽀글이를 먹는 게 맛보다도 재미로 먹는 거 같아. 재밌지. 추억도 있고. 뽀글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? 아 이렇게 라면을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부숴줘야 돼요. 오 엄청 많이. 네.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근무 갔다 와서 이제 이 뽀글이를 주로 해 먹는데 그 취사 기구나 불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먹을 방법이 이제 정수기에 온수를 떠가지고 이제 라면을 불린 다음 그냥 거기다 비벼 먹는 방법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나 맛있었죠, 진짜. 온수가 뜨거우니 주의하세요.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꼬꼬리를 먹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. 응? 처음에 맛인가,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는 와 저것들 저걸 왜 먹나. 어? 라면은 끓여 먹어야지 뭐하러 라면을 불려가지고 비벼 먹나. 그 맛있게 먹는 모습 나 이해를 안 갔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뽀글이를 이제 선임이랑 우연치 않게 이제 먹게 됐는데 배가 고프니까 새벽에 근무 갔다 와서 아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. 얼마나 물을 해야 돼요? 아, 좀 많이 가득 채워줘야 돼요 이 라면이 이 면이 많이 다 담길 정도로. 와. 군대에서 오는 건 다 맛있나 봐. 그래서 이렇게 마치 컵라면처럼 라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을 수 있게 구멍을 막아주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? 이때 유의할 점은 생각보다 이 비닐이 약하거든요? 네.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잘게 부술 때 살살, 최대한 살살 이 비닐이 터지지 않게. 왜냐면은 이제 비닐이 이렇게 알기 모르게 터지게 되면은 온수를 채우고 나서 이 온수가 밑으로 다 흘러버리는 이 대참사를 맞게 되거든요.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 이제 일병 상병 휴가를 나와서 이 뽀글이가 생각이 나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해 먹었던 저녁에 부모님들 몰래 나가서 부엌에서 또 어머니 또 이제 라면 끓여 먹지 않고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치 그냥 라면 먹어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컴퓨터를 하면서 해 먹었는데 새벽에 와 너무 맛이 없는 거야. 내가 이걸 군대에서 왜 먹었지? 미치겠는 거야. 휴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배고파서 먹었는데. 아 휴가 때인데도 맛이 없어? 네 휴가 때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와. 휴가를 이제 나가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생각해서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어요. 뭐 병장 때는 병장 휴가 때는 물론 집에 안 계셨지만 상병 휴가 때까지는 항상 오는 첫날 맛있는 걸 챙겨주셨는데 뭐 그렇게 먹고 나면은 뭐 이 뽀글이 같은 게 맛있으려나 라면도 맛없는데 출출해서 뽀글이 해 먹었는데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이걸 군대에서 왜 먹었을까? 아이러니했어요 참. 좀 기다려야 하나요? 그냥 컵라면 익는 시간 정도 기다리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라면이 네. 면이 이렇게 좀 불거든요? 면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. 아! 실수했어요. 큰일 났어. 왜? 이거를 같이 익혀야 되는데 이걸 넣지 않았어. 큰일 났다. 조금만 더 익힐게요. 아,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났네.
그럴듯하죠.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맛있습니까?